둘 다 이번에 신곡이 나왔잖아요. 네. 어떤 컨셉이에요? 성숙댐. 성숙댐. 첫사랑의 이미지. 첫사랑 이미지. 마마무는? 어. 저희는 그냥 놀자. 이미지. 놀자. 아. 역시 마마무.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아. 오케이. 마마무도 예. 마마무 갑시다. 아. 마지막에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태극기. 얼마 전에 그 막 인터넷에 떴잖아요. 몰아주기 사진 찍기. 외모 몰아주기. 어. 네. 이용자 씨를 한번 제대로 몰아주자. 이거는 진짜 몰아주자. 진짜. 한번 몰아드려봐요. 네, 몰아드려봐. 여기서 정말로 제대로 몰아주면 딱 결혼할 수 있어. 웬만큼 몰아줘도 티가 안 나요. 네, 네. 안 몰리기만 해봐. 제대로. 그럼. 자, 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 사이. 몰아주기. 시작. 자, 첫 번째 몰아주기. 하나, 둘, 셋. 잠깐. 자, 두 번째 몰아주기. 잠깐. 나만 살이 남았어. 나만 살이 남았어. 왜 다섯 명이 다 몰아주는 표정을 짓는 거. 자, 지난주 2승을 거둔 나랑 외산이 방송 나간 다음에 어때요? 네, 예전에는 눈만 뜨면 이제 아이 가짜고 졸라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웬일? 크게. 명절날. 친지들 모여가지고 시꺼방에 요거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서 요즘에 들어가서 또 애 만들려면 그래 애기들하고 놀아주면서 엄마한테 좀 잘 좀 얘기해줘라. 아빠 한 명. 자, 오늘 이상인 3승을 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요. 네, 우승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선물 따로 드릴게요. 네. 인생 다 이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참다 참다 사연 보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염 귀염 초육 참다 참다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좀 먹으려고 하면요.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 수빈아 수빈아 학교 끝났는데 왜 안 와? 야 얼른 와서 쌍둥이 봐. 쌍둥이들 우유 먹이고 똥 기저귀 갈아주고 또 쌍둥이들 잘 때까지 40분씩 안고 재울 때는 아이고. 정말 팔이 저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남동생이랑 아빠는 뭐 하냐고요? 아 몰라 몰라 나 게임할 거야. 쌍둥이는 누나가 봐. 우리 아빠는요. 야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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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물 애들이 물 쏟았어. 야 빨리 와서 닦아 빨리 빨리. 아 아빠 나 설거지 중이잖아. 야 너 아빠 바쁘게 쉬고 있는 거 못 봤어? 바쁘게 아빠 지금 되게 바쁘게 쉬고 있잖아. 빨리 닦아. 아빠 피곤하단 말이야. 하루 종일 쌍둥이한테 시달리느라 제 숙제도 밤 12시가 돼서야 끝나요. 가족들에게 전 큰딸이 아니라 애 보는 기계인 것 같아요.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근데 저는 9살 때부터 애기를 봤어요? 네, 공감이 많이 가서 네, 어땠어요? 애기 저도 똑같이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온전히 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그치. 만나도 꼭 애기랑 같이 가야 되고 그럼 그거 있어요? 되게 그 동생이 지금 더 애틋한 거 있어요? 저 혼자 애틋해요. 그러니까 다 키워놨다니. 아니 저도 근데 제 동생이 저는 띠동갑이거든요. 맨 막내 동생인데 제가 키우는 줄 알았어요. 전 제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이제 둘째 동생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둘째 동생이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여기 나왔겠습니까?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주인공 나와주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떨리죠? 괜찮아요. 떨리지 마요. 떨리니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서 온 6학년 박수빈입니다. 아~ 수빈이 안녕. 언제부터 돌보기 시작했어요? 날 때부터 그냥? 한 100일 됐을 때? 그럼 날 때부터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봐줬어요? 뭐 주로 뭐 해줘요? 그냥 기저귀 갈아주거나 놀아주거나 재울 때도. 재울 때 재우고 분유도 먹여요? 네네. 분유도 먹여. 아니 13살인데 애 볼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엄마 한 명 안고 저 한 명 안고 그런데 한 40분 때까지 안고 있으니까 팔도 저리고 팔도 저리고 아이고 그 40분 정도 이게 한 20분만 넘어가도 어른도 아파요. 그럼요. 어른도 아파요. 근데 지금 말라 진짜 힘든가 봐. 몰라 그래. 떨려서만이 아니라 본인도 사실은 이게 이 안에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들을 거니까 속 얘기 오늘 다 해요. 우리 수빈 씨 편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수빈 씨 40분 동안 안아드릴까요, 이렇게? 40분 동안 안아드릴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좋아요. 이건 애들 보면서 가장 또 힘든 거. 또 새벽에 그 애기들 분유 먹여야 되잖아요. 그 애기들 분유 먹여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를 엄마 엄마에게 둘이니까. 아, 잠깐만요. 그걸 아빠가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새벽 몇 시 정도? 2시? 3시? 네, 그 3시. 3시에? 새벽 4시에 그때 한참 막 기껏이가 남동지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서 기뻐야 되는데. 아니 진짜. 아까 저 앞에 쌍둥이 애들이 있어요. 너무 근데 귀여워. 수빈이를 보더니 진짜 귀엽다. 누가 귀여워. 주로 수빈이가 보는 아이가 혹시? 헷갈릴 것 같은데. 응. 효빈. 너무 귀여워. 어느 쪽이 효빈이에요? 왼쪽. 또 하나는? 유빈이. 안녕해봐요. 안녕해봐요. 안녕. 안녕. 야, 확실히. 아, 효빈이입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네, 완전 나오자마자 울어. 얼마나 힘들면. 아,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혼자서 쌍둥이를 키울기가 혼자서는 너무 벅차니까 아무래도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남편은 뭐 남편한테 아니 자다가 깨웠는데 딸을 깨우고 남편을 깨우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둘이 저기 순서 맞춰서 질문해. 쌍둥이야. 쌍둥이야. 쌍둥이 너무 웃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통 아빠가 하는 게 맞는데 딸한테 이걸 미루는 거는 좀 저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 애기 쌍둥이 낳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신랑은 되게 잠이 많아요. 되게 잠이 많고 수빈이도 잠이 많지.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소리를 이렇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다 보면 수빈이가 눈을 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급하니까 그럼 수빈아 그럼 네가 좀 해줘라 네가 좀 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남편이 너무 힘든 일을 하시나요? 전기 쪽 일을 하는데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7시에 나오거든요. 와우. 꼬박.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가실 날이 없습니다. 못 자요, 그러면? 24시간 또 못 주무시고, 그냥. 아니, 풀로는 아니고요. 저녁에는 또 잡니다. 예? 뭔 얘기예요? 다음날 7시까지 뭔 얘기야? 아신다면서요? 그럼 몇 시간을 자요, 밤에? 밤에 현재는 5시간 자죠. 7시부터 7시까지 사이에 5시간 또 주무시고, 다음날 하루 종일 쉬고. 아, 그렇죠. 근데 피곤해요? 자라고 나도 오전에는 아침에 나오면 그럼 자고 일어나면 쌍둥이가 이제 올 시간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놀아줘야 되는데 그쵸? 누워서 봐요. 애를 보라 그래서 그냥 고구마 입고 와요. 고구마 하나. 네. 자는데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잠이 많아서. 근데 아버님 아까 눈 떠 계시고 눈 앞에서 바로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때 수빈이가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셨죠? 그때도 이제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피로가 가시지 않아서 떨어진 물을 못 닦는다고요? 아~ 잠이 많기 때문에 물을 못 닦는다고요? 그러니까 잘 수가 있으셨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5분, 10분만 봐도 힘든 아기를 수빈이는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근데 그 물 쏟아진 것까지 수빈이한테 꼭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일단은... 일단은 물 쏟아진 걸 꼭 수빈이한테 시켜야 되냐고요? 왜 이렇게 그 쌍둥이 육아에 도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나름대로 많이 주기는 주는데 한번 자면 일어날지를 몰라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안 깨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버님은 한다고 하니까 쌍둥이 하나만 좀 안아봐
주시면 그래 여기 있는 여기 유빈인가? 하나 남은 쌍둥이 있네. 어, 네. 이제 안아서 네. 울면 이제 탈거리는 거죠. 울면. 울면. 네. 귀여워. 뭐라 그래? 안아 주세요. 네. 아기 삐졌어요. 아니 일어나서 일어나서 아빠한테. 어. 아빠가 그냥 가야지. 안 오면 그냥 말아. 일어나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안아보세요. 일어나서 한번 안아. 일어나서. 일어나서 한번 안아. 그러면 일어봐 수빈아. 수빈이 그럼 어떻게 하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변호사랑 고생할 권리가 있어. 수빈이가 한번 안아봐. 아, 근데 궁금해서 아빠도 안아보세요. 안아보시고 한번 줘보세요. 자, 수빈이가 한번 안아봐. 바로 오네. 자, 수빈이가 한번 안아봐. 바로 오네. 아빠랑 앉아, 안아봐. 같이 비교해보게. 바로 오네. 바로 와. 자, 수빈이가 안전해. 좋아하니까 애가 팔을 이렇게 감싸더라고. 저렇게 합산 거 봐, 이게. 이용자 씨가 한번 안아보세요, 이용자 씨가. 아유, 잘하네. 아이고, 이뻐라. 이리 줘.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 안한다. 아니 벌써 수빈이가 안으면 진짜 다르네요. 그러면 수빈이 어릴 때는 아빠가 많이 안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저기 딸 하나다 보니까 제 손길 안 가도 엄마가 다 키웠기 때문에. 아 그때는 또 엄마가 저 그때 네. 첫 아이인데도 이렇게 안 안아줬어요, 아빠가? 저는 한 번도. 아이고, 한 번도 안 안아줬다고요? 네. 그때부터 육아에 좀 약간 무관심한 편이셨네요. 계속 이제 가까이 가려면 애들이 발로 차고 안기는 감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등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게 있잖아요. 그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거. 처음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애들이 아빠한테만 안길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수빈이가 오늘 고민으로 나왔는데 이해는 하세요? 어느 한편으로는 저기 이해는 되는데 예. 그렇게 고민 정도는 아니다. 고민 정도는 아니다. 가정에 있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제적인 걸 많이 추구하고. 잠깐만요. 오. 들리게 욕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애기주도가 없어. 들었어. 아니, 물론 그냥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더 피곤하신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왜 딸이니까 너무 예쁘고 들어오면 너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럴 텐데. 어, 너무 예뻐. 나 일이라도 못 나갈 것 같아. 저도 많이 신경을 쓰이죠. 근데 이제 남자들 성향을 좀 따이다 보면 애들을 기껏 해야 5분이나 10분 정도 좋아하지 그 이후부터는 별로 좋아하들 않거든요. 남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변 어떤 남자?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보편적이에요? 저희 고향 사람들 물어보면 저희 고향 사람들요? 네. 어디 계신지 욕 먹으려고 이산 아닌데도 그렇거든요. 저쪽에 계신 분도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 저쪽에 계신 분도 그렇거든요. 고향 하나 얘기하세요 일단. 쌍둥이를 만약 아빠가 좋아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아 수빈이를 많이 좋아하길 바라죠. 수빈이를 많이 좋아하길 바라죠. 귀찮으니까. 궁금한 게 수빈이는 지금 아빠가 너한테 뭐 학교에서 어떤 일 있었니? 너한테는 애정 표현을 하니? 어. 무뚝뚝한 분이신 거지. 아빠랑 딸이랑 어렸을 때는 좀 서먹서먹할 수 있는데 아들하고는 그럼 좀 가깝게 지내는 편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빠가 아들하고는 좀 많이 놀아줘요? 아니요. 많이 놀아줘요? 아니요. 단호해. 그 아빠 집에도 뭐 해요? 누워있어요. 아빠 중환자지? 너는 누나가 동생 볼 때 너는 왜 안 도와줬어요? 게임하느라. 예? 게임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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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끝나고 누나한테 가보면 애들을 재우고 있어요. 재우고 이미 다 했어, 누나가. 우리 쌍둥이 유빈이나 뭐 이렇게 그 동생들만 돌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일도 해요? 집안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하고 나서도 아빠는 안마해달라고 하시니까. 아이고. 아까 내가 잠자고다 네 넘어졌어. 근데 이 손으로 안마를 해달라고 그러셔? 근데 착해. 맨날 다 해줬어요? 네 아무래도 용돈을 아빠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해봤어요? 용돈을 안 받으니까요? 지금 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안마하면서 그냥 조금씩 받아요. 얼마 주는데 얼마? 한 번 해주면 얼마 줘? 처음에는 한 200원 정도. 네? 200원 정도. 네? 전신하고
마사지하면 500원이냐? 아로마 1000원. 처음에는 200원씩 했다가. 발 100원. 발 마사지 100원. 사실 좀 저희가 오해하는 걸 수 있는 게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서 뭐가 정말 시원하겠어요. 그냥 딸이 해준다라는 그 느낌 혹은 이렇게 해서라도 딸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해요, 진짜? 아, 네. 잘합니다. 왜?